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구독자 500명이 되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호야는 사실 저 구석에 있었다가 1년 만에 이쪽 밝은 곳으로 와서, 꽃이 계속, 그러니까 5월 18일에, 작년 5월 18일에 첫 꽃봉오리를 봤어요. 1년 1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7월, 8월, 9월, 계속 11월, 애까지도 보고 12월에 볼수 있는 11월에 폈던 꽃봉오리는 제가 이 분갈이를 12월에 하면서 다 떨어져서 죽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아래로 가지가 향했던 게 위로 바꾸니까 잎사귀고 뭐고 다그 역류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해 피지 않을까 해서 계속 보는데 저희 이 확장형 베란다 그 거실이 문이 아래가 없어요. 위에 창문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쉽게도 아직까지 꽃이 피지 않고요. 여기 좋은 자리에 있는 얘는 작년 9월 23일인가 24일인가 뭐 하여튼 9월 말에 산 거라서 아직 얘는 길이가 좀꽤 발달했어요. 작년 같으면 지금 꽃봉오리를 보여줘야 될 상황인데. 근데 요 밑에다 키웠던 지금은 얘 지금 극낙조화를 옮겨놓은 거지만, 요 위치에 아마 녹보수가 있어서 그 옆에 양 옆으로 막 죄다 옮겨가지고, 그 밑에 가장 길이가 길었던 이 호야에 옮겼고, 이 호야 옆에 있던 지금 이 호야, 환이 호야, 얘네들이 다 옮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고 여기 아레카야자도 지금 옮아 있고요. 사실 얘도 옮겨 있는데 다 퇴치시켜야겠죠. 그런데 이 커피나무도 있고 돌아가면서 예. 요 밑에 두 개의 커피나무에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다 붙어있는 이거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금전수에 없고요. 금전수에 없고 요 스킨답소스는 완전히 그 주변에 몽땅 다 둘러싸여 있는 상태의 벌레인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냥 스킨답소스, 엔젤 스킨답소스, 마블 스킨답소스. 사실 400명의 구독자에게 드리려고 제가 한 가지만 긴거 하고 그냥 안긴거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별로 안 길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400명의 구독자에게 혹시라도 댓글을 남길까 해서 단한 명에게 드리려고 엄청 긴 거, 7가지가 모두 다긴 거를 갖고 가봤는데 뽁뽁이로 인하여 잘 하나도 손상되진 않았어요. 예. 그거를 드리고 싶었으나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가지 몇 개만 약간 긴거 정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스킨답소스가 참 예쁘네요. 지금 엔조이 스킨답소스 작은 거 샀는데 얘도 잘 자라는데 나중에 나눔해야죠. 저는 이 엔조이 스킨답소스도 뭐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마블 스킨답소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좀 흰색이 많은 거, 뭐, 좀 적은 거, 뭐, 다양하긴 하지만, 이 마블 스킨답소스가 좋은데, 여러분, 화초를 처음 키우시거나, 그러신 분들, 하여튼, 우리 구독자 500명, 축하 기념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 좋겠네요.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만나서 죽고. 예, 부산에 자주 내려오진 못합니다. 뭐, 급한 일 때문에 일주일 만에 내려올 수는 있지만, 보통 2주일 만에 내려옵니다. 스킨답소스가 일단은 병 피해가 없으니까, 이유는 얘가 천남성과 식물이라서 그런지, 독초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스킨답소스. 공기 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스킨답소스 또는 지금 엔젤 스킨답소스는 제가 지금 요걸로 시도하고 있지만 물산목을 아직은 안 됐고요. 그래서 스킨답소스나 마블 스킨답소스를 신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얘가 또 공원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할까요? 부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남구니까 부산 남구 여기 나 아니면 그 서울에
SRT 타고 가면 수서역이니까 수서역으로 올수 있는 사람이 분당선 또는 3호선 그런 분 중에 혹시 댓글을 남기시고 마블 스킨이나 그냥 스킨 답서스 중에 갖고 싶은 거 아니면 둘다 갖고 싶으면 둘다 써주시면 댓글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500명 구독자 기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솜깍지벌레 퇴치 완벽하게는 못 시켰는데 예 지금 스킨답서스 작년 10월 말에 샀던 녹보스로 인한 녹보스와 무슨 야자였더라? 그 공기정화식물 5위 안에 드는 어떤 야자 켄자 야자는 아니고 그 야자로 인하여 지금 그 솜깍지벌레가 지금 있는데요. 예. 스킨답서스는 없습니다. 예. 주변에 다 돌아가면서 있는데도 걔는 안 생겼고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킨답서스를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